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고 해서요, 밖에 여기 밑에 있던 아이들 다 모두 이렇게 창가 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창가 쪽으로 옮겨놨고요. 밑에 이제 요거 커튼을 걷으면 여기 이제 창 햇빛이 좀 들어오겠죠. 많이는 안 들어와도. 그리고 여기도 밖에다 내놨던 아이들 다 들여놨어요. 여기 이제 대품 아이들인데요. 여기도 지금 다 들여놨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창가 쪽으로 다 일부는 다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놔뒀고요. 이제 일부 아이들은 아직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비가 안 맞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요 아이들은 아직 장미하고 제라늄, 사파니아 이런 아이들은 이제 비가 좀 맞아도 되니까 아직 놔뒀고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저 석연화하고 요거는 들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비닐 차광이 돼 있어서 아직은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 아이들 오늘 좀 이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쪽 맨 끝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메치스는 항상 많이 보셔가지고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염자금입니다. 아메치스고요. 아메치스 살구미인금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동민이에요. 동민은 이제 제가 요번에 데려온 아이인데 동민이 참 늦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많이 자랐습니다. 동민이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해서 요거 하나 데려왔고요. 이번에 동민. 네, 이건 아이시그린이고요. 네, 이거는 노블입니다. 노블이고요. 이건 로라예요. 로라. 로라도 이번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네, 로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방울복랑 아직도 여기 있고요. 튼튼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치설성. 네, 이건 석연아입니다. 네, 이거는 창철아. 철아 예쁘죠? 방팡금입니다. 앙팡금. 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요거는 이제 앙팡금이고요. 앙팡금. 오팔리나입니다. 물이 예쁘게 잘 들었죠? 네, 요거는 큐빅 크루스트입니다. 네, 요거는 야곱 세니금이고요.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 이거는 수연입니다. 크림베이. 이거는 베이비 핑거. 옛날에 심었던 거고요. 얼굴이 쪼그매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디스 핑거 샹그릴라. 네, 밑에 하초들이고요. 하초들도 지금 장미가 봉우리가 아주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봉우리 올라왔고 아주 무성하게 장미가 잘 자라고 있어요. 밖에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것도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미 봉오리. 제라늄도 이렇게 꽃이 계속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제라늄은 좀 안으로 좀 여름에는 좀 드러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베이비 핑거.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려고 잔뜩 흐리고 있네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아이들. 모두 많이 저쪽까지 났던 아이들 이제 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다 들여놨고요.
여기 잎꽂이까지 창가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잎꽂이 여러분에게 나눔할 거니까요. 잎꽂이 선착순으로 지금 한 5-6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더 흥미. 원종 콜로라타와 파랑새입니다. 가장자리가 원종 콜로라타고 가운데가 파랑새입니다. 네, 원종 에보니, 피치스 앤크림, 오색 기린초, 애플민, 신데렐라. 애플민과 신데렐라 같이 있습니다. 호빗 땅인 땅인 분위기요. 다행히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다행히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아이들이 차광 비밀막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 있을 거고요. 애프터글로우, 애프터글로우, 할로윈, 캐시미어 철학. 미니벨 금, 초콜릿 금, 연민입니다. 삼색 바이소라고, 네. 와송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페랭의 꽃이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비닐 차광막이 돼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바깥에다가 아이들을 놔줄 예정입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이칠 경우에는 그때는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비닐 차광막이 돼 있어서 비가 와도 이 상태로 놔둘 겁니다. 여기 밑에 아이들은 하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놔둘 거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석연화하고 요 아이들을 안으로 들일 겁니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오고 습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선풍기를 틀어 놓을 예정이고요. 여기만 또 쏘이면 안 되니까 저쪽 부분에 맨 끝에 부분 있죠? 거기다가 선풍기를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이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샐러드볼 철학, 방울복랑금, 네, 이거는 비치프리데 염자고요. 네, 이거 백봉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네요. 예쁘네요. 네, 이거는 라울이고요. 이거는 모듬심기입니다. 바깥에 놔뒀더니 이게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거 선물 모듬심기 했던 겁니다. 네, 염자. 네, 위에만 보여드릴게요. 시식가는 전혀.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이거는 카라솔, 연금,
운동자 금, 운동자 썬버스트 금, 이거는 화이트입니다. 아,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요. 네, 다른 거는 밑에 좀 있어가지고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풍기 잘 돌아가고 있네요. 시원하게 습기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선풍기를 많이 여기 틀어놔 줘야 합니다. 장마 오기 전, 바로 오기 전 우리 집에 장마철에 다육이들 안에 들여놓은 현황, 우리 집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